시즌 파이낸스에서 온 대시입니다. 절 찾는 분이 있대서 얼른 달려왔어요. 사장님, 부르셨다면서요? 전 다 함께 밝고 따뜻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. 그리고 그런 세상을 제 손으로 직접 일궈나가겠어요. 사장님이랑 같이 하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. 아까 복도에서 유미나란 분이랑 만났는데 묘하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. 어쩌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코핑 컴퍼니 오늘도 파이팅! 전 힘들 때마다 행복한 상상을 해요. 사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세요? 저희 사무소는 저까지 합쳐서 모두 3명이에요. 언니도 대표님도 말이 좀 험하긴 하지만 사장님이라면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. 아까 복도에서 유미나란 분이랑 만났는데 묘하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. 어쩌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무실이 조금 추워서 그러는데 신문지 좀 쓰면 안 돼요? 꾹꾹 구겨서 옷 속에 넣으면 따뜻해지거든요.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장님도 저한테 의지해주세요. 언니한테 들었거든요. 다른 사람이 의지할 수 있어야 어른이 된 거라고요. 제 낯이요? 날은 자주 못 꺼내도 쓸 때가 많아요. 지금처럼 어깨 한 마리를 해드릴 때라거나. 그게 아니라 힘이 너무 세다고요? 죄송합니다. 할 일이 끊이지 않는 하루하루에 친절한 직원분들. 시간이 흐를수록 이 회사에 머물러 있는 게 더 즐거워져요. 점심 드실 돈이 없으면 저랑 같이 공원에 가실래요? 먹어도 배탈 안 나면서 맛있는 풀을 찾아드릴게요. 즉석 해칠게요. 머리 쓰다듬어 주셔도 돼요. 난 도망치지 않을 거야. 전 다 함께 밝고 따뜻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. 그리고 그런 세상을 제 손으로 직접 일궈나가겠어요. 사장님이랑 같이 하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. 준비 땅! 맘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. 호이차! 보지 마요! 기준 낮으면 생각하자! 저도 싸울 줄 안다고요! 맞으면 다칠지도 몰라요! 이제 그만 항복해 주세요! 으쌰!